안녕하세요, 라파본입니다. 오늘은 오십견 등에 문제가 있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팔을 90도 이상 들지 못하는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책상이나 식탁 위에 팔을 올려놓으시고 낮은 쿠션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팔을 편안하게 올려놓고 팔꿈치를 가볍게 펴면서 바닥을 눌러주세요. 겨드랑이 아래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텐데 10초간 유지하고 힘 빼는 것을 반복합니다. 계속 4회 4세트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팔을 90도 이상 올릴 수 있다면 벽에 손을 대고 어깨 관절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바닥을 대고 몸을 앞으로 기대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 앞으로 기대어 주시는데요. 이때 통증이 없는 정도까지만 운동을 진행합니다. 아프지 않은 만큼 대각선 앞으로 몸을 기울인 후에 손바닥으로 벽을 내려치듯이 힘을 줍니다. 겨드랑이 아래쪽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10초간 누른 후에 힘을 빼고 몸을 기대어줍니다. 이것을 4회 4세트 반복합니다. 눌러주고 힘 빼고 기대어줍니다. 아픈 쪽 팔 손이 엉덩이 정도까지 간다면 뒤짐진 자세에서 수건을 마주잡고 몸 바깥쪽으로 당겨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픈 쪽 팔 손이 몸 바깥쪽으로 당겨주면서 몸 쪽으로 눌러줍니다. 바깥쪽과 몸 쪽으로 동시에 눌러줍니다. 아픈 쪽 팔 손이 허리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면
수건의 위치를 세로로 바꾸어 줍니다. 반대편 손은 수건을 어깨에 걸쳐서 고정시켜 주시고 아픈 쪽 팔 손은 수건을 아래쪽으로 당기면서 몸을 눌러줍니다.